지난 시간 앞서가는 중국의 연안방제 연구 수준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해안 침식이 날로 심해져서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복구와 예방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된 연구시설을 만드는 데는 인색합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해양항만실험센터입니다. 2010년 국토해양부가 만들었는데 단면 수로 2개와 평면 수조 2곳을 갖췄습니다. 수로 길이가 100m로 국내 최대 규모지만 네덜란드나 중국 시설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나마 해안 침식이 가장 심각한 강원도엔 30m짜리 소규모 연구시설 한 곳뿐입니다. 전국 172개 연안의 73%에서 해안 침식 수준이 우려 내지 심각으로 나타났는데 기초 연구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소규모의 실험실에서 했을 때는 어떤 상사 법칙에 어떤 오차로 인해 갖고 말씀해서 모래를 갖다가 그 축적하는 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정확한 그 아웃풋을 산출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강원도는 2015년부터 연안 방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선 수로 310m, 평면 150m급으로 4m 높이의 파도를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급입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침식과 쓰나미 연구를 선도하고 공무원이나 학생의 교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안 개발을 할 때의 용역 과제만 해도 연간 한 300억 정도에서 한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충분히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또 지역경제에 좋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강원도는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2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심의 대상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성을 우리 그 해양수산부가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해마다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난세를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부하고 저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시설조차 없이 전국적으로 323개 지구에서 연안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투입 예산은 1조 4,666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뉴스 김도환입니다.